얼마만에 한서야 이게. 갑니다. 아, 레버 뺐다. 아, 드디어 뺐다. 때가 왔습니다. 드디어 환수할 타이밍이 왔어요. 템 한번 쫙 모아주고 내려가서 갑투 빼야 되고 무기 빼야 되고 외변 빼고, 외변은 좀 이런 거부터 빼야겠다. 외변 빼고 그러고 경험치를 까줘야 돼요. 자, 23번 태왕 한 번에 공명 23번을 깔 수 있어요. 23번이면 솔직히 다섯 벌은 나와야 좀 뭔가 이득 보지 않을까 싶은데. 오, 예복 하나? 오케이, 공명 관 하나? 어, 예복 둘? 여, 예복 두 개에요, 아직까지. 몇 번, 13번 남았으니까. 예복 하나만 더 나와라. 가제공님 어서 오세요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. 하나 더. 어? 오, 예복 셋. 오케이, 3예복 선빵했어요. 이 정도면 마지막 하나 더. 오케이, 까면은 대신. 오, 이 정도면 되게, 진짜 되게 선빵 친 건데.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. 생각보다 잘 떴어요. 이제 경칩 강도 했으니까 그 템을 꺼내야죠. 반성. 아, 제가 이제 본캐를 헌서를 매기면은 저항각 10%가 사라지기 때문에 장수 조합을 살짝 바꿔야 돼요. 아즈미를 빼고 코끼리를 껴야겠네요. 아, 맞아. 환서를 하실 때 반드시 사냥터에 올라가셔서 하셔야 이제 1렙 때 못 들어가는 사냥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사냥터에 올라가서 환서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1렙 때 땅바닥에서 환서했다가는 신성곡밖에 갈 데가 없어요. 자, 두 달 만에 환서 안 한 거 없겠죠? 경험치 깎고 외변 벗었고 환서 전에 체크 해야 될 거. 아, 맞다. 아, 죄송합니다. NG 저승사자. 아, 나 여기 있다. 아, 여기 모자 랩제 있네. 모자에 랩제가 있긴 하네요. 180제. 180제가 어디에요? 됐다. 다시 이제 경험치 깎고 저승사자 가져왔고 할 거 안 남았죠 이제? 할 거 다 했죠?
다 했죠, 다 했죠, 다 했죠? 퀘스트 안 깼대고. 다 했지? 다 했지, 다 했지, 다 했지. 자, 이제 딱 환서. 어! 얼마만에 환서야, 이게. 갑니다. 아, 진짜 다 했지? 할 거 다 했지? 할 거 다 했죠? 다 했겠지? 고. 보탯 1096개. 1096개는 몇이야? 831개가 나와야 되거든요? 빼기 265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계산대로 되고 있어요. 보탯 831개. 이제 여기서 말렙 한 번 더 하고 환서하면은 839개가 되고, 환서 한 번 더 하고, 또 다시 말렙을 찍은 다음 환서를 하면은 841개로 끝나는 거죠. 딱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. 초승사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. 루기 이거 안 낄래요. 저는 근본 테셋이 좋습니다. 딱 깔맞춤 좋지 않아요? 면봉이랑 딱 태갑추랑 색깔이 뭔가 딱 깔맞춤. 어, 저 스타터팩 살 수 있어요. 1렙전 트럭 75만. 이제부터 새로운 사냥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. 이제 중남이 없기 때문에. 어우, 저승사자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. 이제 파동을 씁니다 저는. 어, 뭔가 적응이 안 되네 이거. 어? 뭔가 왜 더 약해진 건 기분 탓이겠죠? 네, 이런 저항. 와, 이거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. 저 백내 맞고. 나 2렙 거리니. 어어, 본캐 안 죽겠지? 어, 본캐 죽을까봐 무서운데요. 저항 140은 좀 그런데? 아유, 설마 죽게 하겠어요? 한 대는 버티겠죠. 일단은 저는 이제 경험치를 숙제로 까오겠습니다. 다들 굿밤. 바이바이.